어때? 좀 높아진 것 같아? 내기빵을 하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괴식 라면 월드컵에서 1등을 맞출 시 뭐라 그랬죠? 그건 안 적있잖아. 그럼 용돈 플러스 김딸 하루 봐주세요. 현실적인 걸 걸겠다? 오케이 오케이. 못 맞출 경우에는 1위에 랭킹 돼 있는 거를 김한혜가 요리를 해줘서 먹는 걸 영상으로 찍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다 먹어야 됩니다. 아, 국물은 근데. 아 오케이, 오케이. 국물 빼고 건더기만이라도. 괴식 체력이 1/100. 안녕하세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괴식 라면 월드컵! 미니 약과 라면인데 돌라면. 아 근데 사실 이 정도 마냥 나온다 그럼 진짜 맛있게 먹을 듯? 솔직히 제가 약과를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또 싫어하지도 않아요. 돌라면은 근데 실제로 그 뭐지? 자연과 사람인가? 어디 그 자연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승윤 씨가 하던. 실제 이런 게 있었어? 그 자연인이 나와가지고 이게 돌로 만든 진짜? 그 국인데 해서 짱돌 넣어가지고 김치찌개 해줬는데 어 물론 거기서 짱돌을 먹진 않았으니까 전 거기에 따라서 돌을 씹어먹진 않겠습니다. 아 근데 어차피 근데 못 먹을 거면은 생각해보면 돌라면보다는 확실히 미니 약과 쪽이 비주얼상으로도 나 이거 세운 줄 알았어. 미니 약과. 응 나도 약과. 오케이. 어우. 익사당했는데 키위가? 키 아래 라면인데 이거는? 참치캔을 통째로 부여한 쇠고기 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 이거는 근데 괴식이 아니고 맛있는 거야. 지금 이 작성자가 그지같이 이거를 사진을 찍어서 그렇지. 오른쪽은 맛있어 보여. 왼쪽은 웬 음스야 이거. 아 이제 후식으로 키 먹어야지 했는데 떨어뜨린 거. 이건 진짜 떨어뜨린 게 맞는 듯? 형 우리 구독자 애칭이 키인 걸 잊지 마. 네 그래서 저는 키위 라면을 고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괴식 느낌으로 여사 수박 라면 대 마요네즈 라면. 저는 어떤 음식이든 마요네즈가 들어가면 맛있다 파기 때문에. 근데 국물에 들어가면 마요네즈 굳는다고 절대로 동동 떠다닌다고. 아, 풀어줘야죠. 야 우유급식 나왔을 때 제티 최대한 뭉텅진 거 이렇게 막 풀어주려고 진짜 장인들만 한땀 한땀 빚잖아 애들. 그런 것처럼 마요네즈 라면 마요네즈를 한땀 이렇게 다 풀어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근데 수박 라면은 애당초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은 아니 수박 라면을 할 거면 수박만 쳐 넣을 것이지 그냥 뭐 계란에다가 만두 이거 그거 이렇게 잡탕해놓으면은 비주얼적으로도 쓰레기처럼 보여요. 해서 수박 라면 이거는 솔직히 사진 찍은 거나 맛 이런 걸 모두 종합해 봤을 때 수박 라면이 맞다. 귤라면 대 지코초코 라면. 와 이거는 지코가 고소해도 할 말 없는 음료수예요. 이 지코는 진짜 이거 봐. 야 채팅창 반응 봐봐. 야 이거 골랐다. 야 이거 봐. 야 자동으로 골라줬다니까. 초코파이 라면 대 비타민 레몬 라면. 아 개쉽다 진짜. 초코파이 전자레인지에 넣어 먹었어? 해본 사람만 아는데 초코파이 팬케이크라고 그 네이버에 치면 나오거든요. 진짜 막 수제 케이크 방금 만든 것처럼 따끈따끈한 이제 녹아버린 초코파이가 나오는데 근데 그거를 라면에다 쳐넣는다? 이거는 신성모독이지. 말이 되냐고. 야 비타민 레몬? 아 잠깐만. 야 비타민 레몬이면 비타민까지 쳐넣은 거야 나 혹시? 이 색깔이 그러니까 이 뭔가 부글부글 올라와 있어. 이거는 레몬 하나만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누리끼리 한 게 아닌데? 모습이 아니야. 이 모습은 분말가루가 들어가가지고 기포가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거든? 아유 많이 곤란한 기포야 이거는. 이건 라면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옆에 있는 꽁치 라면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비주얼적으로 사실 꽁치 라면 이거는 그냥 좀 해물 라면? 이런 느낌일 거 아니야. 콤프 라이트 라면 여기서 큰 함정이 뭔 줄 알아? 콤프 로스트 라면이 아니고 콤프 라이트 라면이야. 안 먹지. 콤프 라이트 하겠습니다. 딸기 라면 대 국물 라면이 있네. 복숭아 국물 라면. 아 그 깡통 캔? 그 국물 얘기하는 거야? 에이 야 복숭아 착즙 해줘야죠. 야 정성을 보여줘야지. 야 아, 오케이 오케이. 야 어디 백도로 어디를 그냥. 아 좀 날로 먹을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에반데 복숭아는 진짜 아닌 것 같아. 딸기 할 바에는 복숭아가 더 괴시 쪽인 것 같습니다. 건빵 라면 vs 초코. 아 씨 이것도 마요네즈 느낌 아닐까? 전 휘핑크림 싫어요. 저건 짜파게티인 거야? 라면인 거야? 이 라면인데 초콜릿이랬잖아요 지금. 아 초콜릿이구나. 아이고 이거는. 그리고 건빵 라면은 뭐 상관없어 맛있을 것 같아. 그치 건빵 부수면은 그냥 후레이크야. 이거 아무래도 벨붕이죠 요거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요. 홍어라면이야. 잠깐만요.
홍어라면은. 야, 나 지금 초코게티 이거 너무 맛있어 보여. 난 짜파게티에는 뭐가 들어가도 맛있다고 생각해. 물론 초코는 아니지만. 근데 익혀 먹으면 또 나쁘지 않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홍어는 열이 가해지는 순간 냄새가 10배가 됩니다. 아, 진짜로? 먹는 순간 입 천장 다 까지고. 요는 홍어라면 갈게요. 제가 홍어라면을 못 먹어요. 안 먹어. 부산 번데기 라면 대 환타라면. 와. 아 근데 국물 솔직히 저렇게 넣어도 번데기인데 맛있지 않을까? 면발이 너무 불어있어서 그렇지 제대로 조림만 하면은 맛있을 것 같은데? 근데 환타라면 이거는 선을 많이 넘었죠. 이거는 끈적끈적해져. 나 소스 다 넣은 거지. 그러겠지? 얼마나 최악이겠어요. 아니 번데기 비추얼 씨발. 아 근데 번데기 좋아하는 입장에서 또 나쁘지 않은데 너무 많아. 환타 좋아하는 입장에서 어때 보여? 색깔, 이거 환타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색깔 조합은 좋은데 아 저 한 통 왜 다 썼냐고. 근데 이게 나 궁금해. 끓이면은 탄산도 다 없어지는 거지? 단맛만 남는 거야? 그쵸. 찐득찐득한 단맛. 도시로. 오케이 환타라면. 무조건 환타라면 갑니다. 설탕 라면. 이건 안 보여준 이유가 있을 거야. 밥만 보여준 이유가 있어. 이 밑에 설탕 녹아가지고 굳은 거 아니야? 호두과자 라면. 아 이것도 근데 사실 똑같아. 약과나 뭐 호두 라면 다 비슷비슷할 듯. 아니 이거는 아니야. 말린 과일 건더기. 이건 확실히 전장 같습니다. 이로써 32강 마무리. 야 근데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막 오히려 막 벌레 이런 게 안 나오니까. 아 그러게 완전 확 튀는 게 없었다. 그냥 완전 먹을 수 있는 것들이네 다들. 아니야 홍어라면이 있어. 근데 나처럼 홍어가 들어가면 이거 가지고 덜 냄새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 그 사람들은 왜 그랬지? 여기부터 빠르게 갈게요. 한번 골랐던 것들이니까. 개인적으로 귤라면은 뭐 그냥 조화가 안 맞는다 이런 느낌이지. 티라미수 라면 이거는 많이 곤란하죠. 스킨은 저건 좀 오바다. 초콜릿 휘팔 라면이랑 구독자 라면. 아 뭐가 나올까? 그래도 키위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아 근데 만들 때 너무 재밌겠다. 양껏 넣어줄게. 양껏. 아 야 원작 초월하지 마세요. 피자 치킨 라면 대 복숭아 국물. 그래도 치킨과 피자 둘 다 뭐 밀가루고 솔직히 다 들어가서 빠가지고 어죽만 만들지 않으면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번은 진짜 예봐야. 복숭아 국물 라면은 진짜 복숭아 국물로 온리 그냥 사골 끓여가지고 여기다가 끓여야 되잖아 따뜻하게. 냉라면이면 아닐 거 아니야. 맞네. 그래 그치? 이거는 예봐야. 위에 있는 고명도 은근히 열받아. 근데 저 고명이 뭐야? 몰라. 오징어 젓인가? 오징어 젓이 아니 오징어 젓가요. 오징어는 젓이 없죠. 설탕 라면 대 수박 라면. 아 근데 이거는 와, 비주얼상으로 이건 진짜 맛있어 보이지 않냐? 그냥 음치다, 오른쪽 음치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상대적으로 쓰레기같이 찍어서 사진을 잘만 조리면 괜찮을 것 같거든? 근데 솔직히 이거 만두는 빼야됩니다. 아니지 이거 사진 그대로 만들어 들린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미리 처음에. 아 수박 만두 라면이잖아요 이거는. 설탕 라면은 진짜 그 우유빙수 살짝 녹은 비주얼이라서 오히려 맛있어 보여. 빙수 느낌 날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안 녹죠?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아유 예. 뭐야 오른쪽 뭐였어 못 봤어? 약과예요 약과. 약과는 약과죠. 솔직히 민초에 어디 비빕니까. 지코 초코 라면. 근데 의외로 지코가 실제로 해준 초코 라면일 수도? 지코 데려올 수 있어요? 예? 난 나고 난 너야 아니여 이건 그거고 그건 거야 짠짜라잔. 차라리 하나만 있었으면 먹었어. 초코나 지코 둘 중에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쌍코라. 근데 여기 젤리도 들어가 있다? 너가 좋아하는 젤리? 하리보네? 이거는 하리보까지는 안 되겠어요. 대박인데? 나 이거 못 고르겠어. 그래도 스프 들어간 쪽이 라면 답지 않을까. 비타민 근데 홍어 라면 비주얼 나쁘지 않아. 홍어 라면? 아 근데 이 냄새가 너 냄새 맡아봤지 내가 먹을 때. 그치 변기통이었어. 예 근데 그 냄새가 10배 심하게 이 방을 다 가득 메우네. 홍어 라면? 죽어요. 비타민 레몬 라면? 죽더라도 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홍어 라면은 다 먹지도 못할 것 같아. 홍어 라면 가겠습니다. 환타 라면. 그거 알지? 콜라에다가 닭 날개 넣으면 겁나 맛있어지는 거 알지? 콜라에다가 라면을 넣진 않잖아요. 환타 같은 이런 탄산 음료들은 열가하면은 더 달아져. 그러니까 맛있어질 수도 있다잖아. 예? 그렇다면 초코라면 찍었지 아까 하리보 라면. 오케이 오케이. 작전이요. 와 지코 초코 라면인데. 아니 지코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내가 끓이기 쉽게 홍어 라면으로 가자. 너 끓이기 쉬울 거라 생각하지? 라면에다 그냥. 너도 미안한데 죽어. 아 맞네 우리. 너 산소 마스크 맞네. 하나 사야 돼. 산소 마스크 샀다가 그거 한번 잘못 벗겨주면 그냥 그대로 산소 직행합니다. 달아 죽을 것이냐 그냥 죽을 것이냐. 차라리 달아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홍어 라면 선택하겠습니다. 복숭아 국물 라면 대 환타 라면. 사진 찍는 사람도 초점을 포기한 환타 라면으로 가겠습니다. 환타 10극형이야 진짜. 아 얘 비주얼이 너무 맛있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초콜릿 휘핑크림? 얘는 하리보에 비하면 이니까 그럼 얘 정도는 가볍게 먹을 수 있다 라는 마인드. 난 일단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예. 한 입만 먹어봐 그럼 나중에 내가 만약 졌다.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홍어라면 걸려라. 아 잘못 말했어. 홍어라면 대 설탕 나.
아 얘네들이 너무 센데? 우리 무승부로 하면 안 될까? 없던 일로 하면 안 될까? 제가 다 먹는다는 전제하. 다 먹어야지. 아 그러면 진짜 꾸덕꾸덕한 환타일 것 같다. 오? 민트는 오히려? 그래도 고수 느낌일 것 같아. 잘 이렇게 생각을 거물여보면. 아 생각이 이제 좀 바뀌었어. 근데 환타 라면은 먹는 내내 그냥 이 환타 육수 그거. 환타 라면으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가자. 와 결승이다. 색깔은 와. 똑같네. 건더기가 들어가냐 액체가 들어가냐.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홍어는 민원 들어가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양심상 환타면은 반만 넣어줄게. 아 다 넣든 말든 상관없다니까. 어차피 환타 국물을 다 먹는 건데 이제. 다 먹어야지. 무슨 국? 야 국물 얘기. 아 이거 다 처음으로 돌아가요. 이거 아, 거짓말이야 씨. 당신이 이거 끓인 거 다 먹는. 저 홍어 라면으로 가겠습니다. 아니다. 아 애들이 많이 했을 거를 생각하면 환타 라면인가? 봐봐 홍어 대 라면. 이건 음식 대 음식이잖아. 이건 음식 아니에요 환타는? 먹방이요? 먹방은 녹방으로 찍어가지고 편집해서 올릴 거거든요. 아 근데 안 찍는다니까요? 나 이거 맞출 거라고. 홍어 갈게요. 홍어는 진짜 못 먹을 것 같아. 오케이 고. 제발 제발. 예. 자 랭킹 봅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민트 초코? 어? 민트 초코 미롱? 지아크? 어? 예! 아니 어 생각보다 뒤에 있네? 물라면이 홍어라면은 이기는 게 말이 되냐고. 아 차라리 민트 초콜라면 좀 나오지. 그럼 나 아, 무조건 씨. 저거 골랐을 텐데. 미슐랭 가이드라고 판단을 하러 온 사람들이 음식을 몰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홍어라면이 여기에 랭크돼 있을 게 아니에요. 안 죽어. 그래 안 죽어. 먹어봐 안 죽어. 죽나 안 죽나 한번 내기할래? 이것도 내기할까? 개불알은 근데 뭐야? 개불알? 뭐야 이거는? 아하 어 이건 진짜 맛있겠다 이건. 이게 그러니까 이게 3위인 게 말이 안 된다니까. 하여튼 빠르지 않은 시일 내에 민초단으로 만들겠습니다. 아씨. 뚜뚜뚜뚜뚜. 다른 영상도 재밌거든요. 이거 좀 보호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예쁜 김한이에요. 영상 마저 보호가 주세요. 안 본다고요? 뚜뚜뚜뚜뚜. 어. 꽉.